저희가 지금 지프 뭐죠? 캠프 2021입니다. 예, 네. 지프 캠프 2021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에 와 있습니다. 해변에 마련된 인공으로 조성한 오프로드 코스를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운전대를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 잡고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날라리 유청이고요. 뒤에는 지난달까지 모티트렌드 편집장을 했던 이준우 군이 앉아 있습니다.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시지? 안녕하세요, 실업자이지. 계속 저 실업용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업자라니. 아,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픽업 트럭 형태인 글래디에이터. 원래 글래디에이터라는 모델이 따로 있었죠.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계속 뭐 루비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TJ 랭글러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고, 네. 언리미티드라고 해서 5도어인 모델, 롱윌베이스 모델도 사실은 TJ 랭글러 시절에 2도어의 휠베이스가 긴 모델로가 있었죠. 네. 이게 앞쪽은 거의 랭글러랑 같은데 차체는 길어지고 그 짐 실을 수 있는 베드를 마련해 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차에 타서 언뜻 보니까 뒷좌석 공간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적재정량이 저 앞에 보이는 거 보면 300kg이죠? 네. 냉장고 정도는 어렵지 않게 실 수 있겠네요. 네. 길이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트럭 베드 활용하는 거가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높이가 높아서, 더구나 얘도 글래디에이터 들어온 것도 대부분 다 루비콘이잖아요. 네. 루비콘 버전들이 애당초 오프로드를 달리려고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높아서 여기 배드에다가 뭘 넣고 내리는 게 어떻게 쓸만할지가 되게 미묘하긴 하네요. 루비콘 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대시보드 패널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프론트 엑슬 그리고 리어 엑슬을 막할 수 있는 장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스웨이바 네. 릴리즈하는 버튼이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자륜 구동 시스템도 예전에 있었던 뭐 커맨드 트랙이니 그런 거랑은 다르게 4H 오토가 있는 게 사실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파트타임 포일 드라이브는 기계적으로 이륜과 사륜을 전환을 하고 거기에 이제 4로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2단으로 낮추게 되는, 한 번 더 기어를 낮추게 되는 4로 기어가 달려있는데, 네. 4H 오토가 있다는 게 사실은 바로 직전에 있는 JL 앵글러서부터 네. 들어가면서 바뀐 부분이기도 하죠. 예. 사실상 4 하이 기어에서만 이제 사륜 구동과 이륜 구동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이륜과 사륜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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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이게 통합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옛날입니다. 60년대를 얘기하는 건데 네. 60년대 나왔던 SUV들은 이게 2륜, 4륜을 선택하는 게 레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이와 로우를 선택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쓸데없는 이거지만 로우 기어에 2륜도 됐다는 거죠. 네. 굳이 그럴 건 없지만 여하튼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일단 4륜을 예, 2륜에서 4륜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로 간다는, 뭔가 비포장 도로나 적재력이 안 좋은 도로로 간다는 거고. 네.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로우 레인지까지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게 방향이 사실은 맞기는 하죠. 네. 이게 또, 지붕을 앞에를 따놔서 햇빛이 많이 세게 바로 들어옵니다. 네. 안 그래도 강원도에 공기가 좋기 때문에. 햇빛이 안 그래도 따가운데 좀 타겠어요 확실히. 네. 뭐 일반 앵글러 4도 모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앞좌석 머리 위를 덮는 지붕은 좌우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매우 있습니다. 간단하게 떨어지죠. 네. 여기 고정하는 거 앞쪽에 고정하는 것만 풀러내고 네. 뒤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고정하는 것들만 이렇게 딱 걸어서 내면 그러면 굉장히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서. 네. 분리한 탑은 어떻게 하느냐? 어딘가에 이제 트럭 베드에 넣을 수도 있고 랭글러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도 뒷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죠. 트렁크나 뒷자리에 넣을 수 있게 가죠. 네. 뭘로 갈까요? 여기는? 예, 4륜 로우 예.
넣어주시고 뭐 회의가 일부러 안 부르실 네. 거잖아요. 네. 스타벤고도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네. 옆에 네. A. 네. 네. 그리고 뭐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앱에서 들어가면 오프로드 페이지에 차량 상세 데이터 나오니까 네. 그거를 켜놓고 하는 게 그래도 낫겠네요. 네. 오프로드 페이지. 네. 네. 코스가 좀 난이도가 조금 마일드해서 난이도는 마일드한데 문제는 저게 그 뭐예요 차가 길어갖고 예 네, 아니 그거에 다 맞춰서 또 이제 위계곡 할 때만 좀 생각보다 넓게 타시면 재미가 없어져요 네. 아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가봅시다 뭐 굳이 엑셀 밟을 필요도 없지 뭐 슬슬 설렁설렁 네. 야 3km 2km 바닥 길이 이런데도 2km 3km로 그냥 아이들 상태로 가네요 네. 저 아이들 상태는 1000rpm입니다 4-5 상태로 가고 있고 지금 오프로드 장비는 스웨이바만 풀어놓은 상태고요 락커나 그런 건 아직 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좀 유연해야 발이라도 이렇게 발 엑셀 발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거라도 보여주는데 아우 도저히 그런 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에요. 짧게나마 올라 꿀랑 올라 꿀랑 네. 안녕하세요. 기능 설명만 잠시 드리고 갈게요. 네. 저희 이제 국경사 올라갔다 내려가는 트레일 코스인데요. 이제 내려가실 때 진행하실 때 안전 속도, 최저 속도 자동으로 유지해서 가는 장치를 좀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가겠습니다. 비상등 네. 우측 버튼이고요. 예, 눌러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로우기어이기 때문에 아, 악셀을 그냥 지그시 약간만 밟고 그냥 유지해 주시면 자동으로 언덕 올라갈 거고요. 위에 올라가 정상에서 브레이크로 완전 정지하셨다가 브레이크만 네. 떼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 운전 정지. 갑시다. 자, 계속 앞쪽에서 이제 그거 하고 휠 디스턴스 컨트롤이 작동하는 소리가 나죠. 네. ABS에서. 근데 얘는 뭐 엔진 브레이크 자체가 네. 세게 걸리는 거라 확실히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네. 예전에는 그래도 3-4km 정도까지는 네. 갔었는데 조금 빠르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느려졌어요. 1, 네. 2km 정도. 이제 기능 끄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종의 이게 오프로드 크루즈라. 네. 레디에이터에서 들은 거야? 아니면. 아, 랭글러도 들어갔을걸? 제일 힘들었어요. 차가 길긴 길다, 확실히. 돌아 나오는 게. 앞에하고 뒤에. 지우고들에서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프로드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서 해야 돼서 좁아서 어려워 운전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코스는 이제 경사면 코스입니다. 네. 차량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이셔서 이 경사로를 지나가는 코스인데요. 네. 지금 이제 천천히 부드럽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라가. 아, 좋습니다. 올라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퀴 조금만 왼쪽으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핸들 버려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한번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이제 이 경사로가 얼마나 네. 급박한지. 롤이 25도 나오네요. 아, 예, 25도. 예. 25도. 그게 가장 제일 잘 나온. 보통 이제 올라오실 때는 한 20도, 17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네. 제가 한번 문 열어서 한번 이 지면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여기있습니다. 그냥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내리시죠. 버리고 내려, 그냥. 제가 문 닫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윗하시던 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수로 하나 있는데 네. 수로 넘어가실 때는 꼭 이 돌을 밟고 예, 내리셔서 예. 이렇게 돌을 받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예. 저기 앞에 있는 이제 안내에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골고루 재밌게 잘 해놨네요. 수승. 수승. 아파 왔어도 수술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는 저희 V협곡이라는 코스고요. 여기서는 이제 차량의 감성이라든가 또 이 차량이 이런 험로에서 그 트랙션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코스입니다. 제가 추가로 따라가면서 안내를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네. 자, 여기서 주행은 최대한 핸들과 악셀이 부드럽게 가져가 주셔야 안전하게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과격하지 않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천천히 꺾으실게요. 자, 악셀은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시고요. 왼쪽으로 더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조금 더 꺾어주세요. 네. 자, 길어. 그대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핸들 풀지 마시고 그대로 꺾을게요. 조금 더 꺾겠습니다. 네. 자, 왼쪽 코스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핸들 풀어주시고요, 이제. 핸들 풀어주시고. 네. 그 상태로 유지. 유지해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핸들 조금 더 왔다가. 다시 푸시고요. 오른쪽. 핸들 오른쪽. 네, 조금 더 가시겠어요. 핸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그래야 사면을 다 타보실 수 있어요. 자, 핸들 조금 더 꺾겠습니다. 네.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오. 네, 좋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기차량이 타이어 대각선으로 바퀴가 떠있고 닿아있고 해서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타이어들이 구동력 배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왼쪽으로 쭉 꺾어주세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꺾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코스 재밌네요. 네. 모그를 좌우로, 아니, 그러니까 경사로를 좌우로 만들었으면은 좌우로 만든 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 사실은 이게 대각선으로 비틀림이 훨씬 더 크게 생길 텐데. 네. 그게 락커 없이도 그냥 잘 가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선의 방향이 크니까요. 4로우는 핸들을 꺾어진 상태에서 좀 밀리실 거예요. 네. 각을 한번 잡으시고 크게 잡으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예, 뭐 팔 얹으시고 타이어하고 앞에하고 확인하시면서 네. 엑셀만 부드럽게 가져가 주시면 예,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네. 진입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느낌이 딱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킥백이 거의 없네. 운전대에서 킥백이 거의 없는 게. 안녕하세요. 네. 시소랑 일직선 대개급 크게 돌아서 가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기 미국학교 나무 터미널 앞에서 일자 맞춰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시소가 있네요. 대기하겠습니다. 네. 그 시소 또 줄기타죠 좀. 과연 수평 맞춰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두둥. 두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다른 것보다 턱이 굉장히 좁아요. 네. 좌우 타이어가 만약에 이제 그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앞에 수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출발! 네. 오른쪽으로 핸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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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으로 약간 조금 더. 네, 11자. 스티어링이 11자. 좋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조금 더. 천천히.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너무. 아, 퍼펙트 하신데요. 아이고, 화장품 들어오셨습니다. 살짝 넘어갔네. 에이, 중간에 떠 있으려고 그랬는데. 잠시만,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부점을 벗어나는 순간 무게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데 천천히 통과하시면은 통나무가 네, 네. 차를 파손시키기 때문에 또 앞까지 그냥 풀악세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네. 출발!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계단 경사로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올라갈 때 충격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오는 편인데 그때 이제 그 불규칙한 노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접지력 확보를 위해서 악셀링 고정하는 연습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시합 보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깃발 사이로만 가시면 네. 네, 안전하게 통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수로가 있어요. 네. 거기서 또 와일드하게 악셀링 하셔서 네, 코스 즐겁게 알겠습니다. 네. 출발! 자, 물로 갑니다. 이건 언제 해도 재밌단 말이야, 이거. 아, 물치기가 제일 재밌어. 물치기가 제일 재밌어. 꽃은 물치기야. 야, 이게 진짜 나무 사이로 이렇게 솔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가 이게 일이네요. 거기는 안쪽이 모래여서 예. 모래에다가 이제 소를 잎들이 이렇게 쑥 녹아져 있는 것들이라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이거 물 먹으면 끝장인 길인데 여기 이 모래가 이게 부드러운 모래라 이게 이거 서면 끝장 엑셀 옆에 살짝 예. 꾸준하게 쭉 밟고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예. 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삽질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러고 했을 때 여기서 엑셀 한번 더 밟았다가 이제 꼬락 하고 잠기게 되는. 오래 빠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빠져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유 삽질하는 거 아유. 일단 여기까지. 예, 네, 고생들했습니다. 아, 이게 또 또랑을 들어가네요. 네. 준비하시나요? 네. 아. 마지막 코스 남겨져 있는데요. 저기 빨간 부분에 한 칸 내려주시면 리어 온리로 뒤에만 악이 걸리게 돼 있어요. 네. 한 칸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차량 진행 도와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네. 리어 온리. DX를만 잠갔다는 뜻이죠. 네. 요 계기판의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조그만데 되게 알차게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수입바도 풀려 있고 전방 출혈 방지도 예. 꺼져 있고 자세 재정지도 풀려 있고 네. 4, 5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만 네. 더 앞으로 붙여주세요. 앞으로 붙여주세요. 잠시 후에 앞차 진행하면 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앞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뒤쪽 네. 앞으로 빠져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차량도 바로 들어오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돌을 밟고 가십시오. 그리고 옆에 막 강변도 타보시고 여기는 자유롭게 타셔도 됩니다. 5번. 자 그쪽으로 들어갈게. 네. 옆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거 신난다. 이거 완전 아재 스타일. 어이구, 신난다. 이게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리듬 타가면서 엑셀 밟았다 땄다는 거 되게 재밌는데. 맞아요. 우후! 자, 이것도 잠깐씩 해보니까 재밌는 거지. 잠시만요. 이 오프로드에 다녀오면은 일반 도로로 하기 전에 차를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트레드 라이틀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오염을 최소화하는 게 오프로드의 매너죠.
길을 마지막으로 숨는 것까지 해서 간단한 오프로드 코스 체험은 여기까지서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체험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